우와! 아! 인천 하면 떠오르는 거 인천공항, 그 다음에 월미도. 월미도는 아니고요. 네.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요? 네. 오, 인천대교에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대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 와, 바다를 보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아, 너무 좋다. 아, 우리 차장님, 아, 아니,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서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앞에 지금 뭐 작업을 준비 중이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탑승하게 될. 이 다음 코스는 네. 좀 더 스릴이 넘치는 곳입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보다 스릴 넘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어디 뭐 올라가는 거 아니죠, 또? 뭐 할 거야, 앞에 PD? 다음 PD! 여기 주탄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주탄 높이가 네. 63 빌딩하고 거의 같은 높이를 보시면 돼요. 63 빌딩하고 같다고요? 예, 예. 야, 이 풍경 보세요. 아, 근데 여기 이 교탑 꼭대기에서는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탑 정부에는 이렇게 날씨가 지금은 날씨가 좋은 편인데요. 네. 날씨가 흐린 날이라든지 이제 곧 장마철이 될 텐데요. 그죠. 그럴 때는 낙뢰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주탑이 낙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네. 지금 보시면은 피뢰침이 설치가 돼 있고요. 주탑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네. GPS 안테나라든지 네.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풍향 풍속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교량이랑 좀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니까 U자형으로 이렇게 꺾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U자형으로 꺾어놓은 건가요? 바다 구간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해상 구간의 항로하고 육상 구간의 도로하고가 서로 직교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직교하도록 곡선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 높이도 네. 제일 큰 배가 여기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충분한 높이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제일 큰 배 있잖아요. 퀸 엘리자베스호 말씀하시는. 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지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야. 그 정도 높이로 충분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력은 최고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우리가 주탑의 제일 꼭대기에서 와서 이제 봤으니까요. 네. 이 주탑의 제일 하단부. 하단부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갈까요? 예, 네, 가시죠. 가시죠. 와, 야, 와, 여기가 이제 교탑 하부군요. 야, 이 생각보다 밑에서 봤을 때는 바둑돌처럼 보였는데, 아니, 이런 동그란 원이 굉장히 크네요. 예. 이게 뭔가요? 지금 바둑돌처럼 보이시는 게 네. 충돌방지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바둑돌 주변으로 배가 지나다니는 항로예요. 아. 그 항로에 선박이 혹시나 지나다니다가 주탑의 하부나 저런 교각들을 만약에 충돌하게 되면 자동차로 말하면 범퍼 역할을 하는 그런 충돌 방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더 깊은 얘기는 상황실 가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그러시죠.